안녕하세요. 풀뿌리 농장 석상수입니다. 오늘도 배추밭에 나왔는데요. 이제 배추가 심은 지한 50일 넘어가면서 사실 배추가 이제 잘 결구가 되어야 되는데, 결구가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왜냐하면 날씨가 너무 추워져도 그렇고, 지금 이제 다음 주 계산 기준 하면은 다음 주 화요일, 수요일은 그 예보로는 1도까지 내려가는데 된설이 오는 거는 무조건 온다고 보면 되거든요. 일단 보통은 절임배추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시작을 하는데, 그때까지 결구가 어느 정도 되려 그러면은 사실 추비라든가 연면시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오늘은 그 추비 또 마지막 추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, 추비나 연면시비 뭘 하면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배추밭인데요. 사실 무릎병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뿌력병, 그다음에 똑딱병 같은 경우 지금 시간에 3시, 4시 이때쯤 햇빛 날때 나와 보면은 썰어지는 게 있으면 그때 이제 정세가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. 지금 시간에 썰어지지 않고 잘서 있다면, 심은 지 50일 넘도록 이렇게 깔끔히 서 있을 수 있다면 배추 농사는 어느 정도 좀잘 했다고 보면 될 겁니다. 그래, 저도 이제 지금 일부, 물론 온 것들도 있어요. 있지만은, 그 일부 이렇게 보면, 이렇게 이제 정상적으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,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이렇게 좀, 이렇게 좀 단단하면서 어느 정도 싸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, 이것도 지금 이렇게 꽤, 꽤 이렇게 싸고 있죠? 싸고 있는데 이게 그 제대로 싸지 못하고 좀 늦은 게 있어요. 좀 늦으면서 사실 이렇게 이렇게 좀 늦은 것들이 있어요. 저렇게 아직은 요거는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많이 앉지를 못했죠. 지금 아직까지 이렇게 앉지를 못했는데, 이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추비를 하든 연면시비를 하든 질소량이 높은 걸 절대 주면 안 돼요. 질소량이 높은 걸 주게 되면 이게 습을 키운다 그러는데, 습을 이렇게 키우고 앓는 거에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 보면 되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추비를 하거나 아니면 연면시비를 하더라도, 연면시비 할 때는 꼭 질소량이 낮은 거, 연면시비 하는 걸로 기준하면 뭐 PK, 그러니까 그뭐 포스카솔 같은 경우는 3.1.1은 질소량이 높으니까 8.1.2, 그러니까 그런 거 정도 해가지고, 뭐 나머지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걸 주든지 간에 일단 그 가리 성분이 높은 거 있잖아요. 가리 성분이 높으면 한마디로 열매를 키우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질소가 크게 되면은, 질소가 많이 들어가게 되면 이 습을 키우는 거고, 이제 가리 성분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안에서 속이 차는 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, 어쨌거나 지금부터는 그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되고, 그뭐 그렇게 그 앓는 게, 그러니까 속 차는 게 급하지 않다 싶으면 질소량이 높은 걸 줘도 통을 조금 더 키워도 될 거예요. 질소 그 높은 걸 주게 되면 이 습이 더 올라가서 크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안을 여유만 있다면 남쪽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저이 통이 커지겠죠. 이쪽에서는 지금 다음 주에 워낙 추워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이게 만약 속이 안 차게 되면은 나중에 절임 배추하거나 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추비를 하든 일단 연면시비를 하든 그 속을 채우려 그러면은 질소량이 높은 걸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. 안 되고 일단 가리 성분이 높은 걸 줘야 되니까 어떤 거든 상관없어요. 어떤 영양제든 뭐든 뭐 하여튼 가리 성분이 높은 걸 줘야 속이 찬다는 거, 그거 때문에 오늘 잠깐 배추밭에 나와봤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아침에 약간 지금 조금 덜 차는 것들이 있다 싶어서 그이 가리 성분이 높은 거 포스카솔을 넣어가지고 사실 쳤습니다. 지금 추워지면은 안 앉기 때문에 이거 속 차는 거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. 오늘은 그 연면시비나 아니면 추비에 관해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